안녕하세요. 이혁이꾼입니다. 오랜만에 농가에 가서 봤을 때그 토마토의 겨순을 제거한 거를 물에다 넣고 그 창가 쪽에다 놔뒀더니 지금 이렇게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분갈이 하려고요. 분갈이 하는 방법은 다 아시다시피 깔망을 깔고 새청을 넣고 팔라이트 1 중립, 팔라이트 중립 1대 원예장터 3의 비율로 섞어서 넣고요. 비료를 넣고요. 다시 이걸 넣고 섞은 상토를 넣고요. 가위를 소독하고요. 어제 어느 유튜버 보다 보니까 자기는 단한 번도 안 했는데 안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한번 하고 그것이 치명적인 거에 걸리면 다 초토화 돼요. 저는 한번 소독, 뿌리 소독을 안 하고선 충치벌레니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손깍지벌레 조심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꼭 해야 되지. 어디서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줄 알았겠지만 분명히 그건 어디선가 날아온 거고요. 네. 우리 옷에 나갔다 들어올 때 옮겨올 수도 있는 거고 가위나 뭐 다른 거 잘랐을 때 거기에서 세균이 옮겨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다 잘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깜빡 잊고 안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꼭 하세요. 이때까지 물삼먹했던 거를 화분으로 옮기려 하는 겁니다. 길이를 좀이 정도 자르고요. 잘라서 이렇게 적당히 보고 그리고 넣습니다. 공식대고요. 다시만 펄라이트 중립 1과 원예상처 3 이거를 다시 섞어서 얘는 방향을 바꿔서 이쪽에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북향이라 잘 자라지 않겠지만 또 비료를 넣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넣고요. 개분을 넣습니다. 아니. 계피가루 실수했습니다. 말은 유기질 비료가 다 주성분이 계분입니다. 큰 거, 작은 거다 똑같아요. 조금 이거 잡아 올리고. 이 정도 높이, 높이까지 채우면 이 앞부분이 좀 벗어지네.
이 정도가 필요하면 이제부터 물을 주겠습니다. 카메라를 발로 잡고 합니다. 이 뿌리 쪽에 이거를 잠시 이렇게 올리면서 가운데에 그 뿌리 공급도 없애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선 뿌리가 보이죠? 뿌리가 여기 보입니다. 가장 높이까지 올라왔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너무 실수로 너무 많이 올리면 흙을 다시 위로 덮으면 됩니다. 너무 뭐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에서 배움을 얻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이제 안정화됐잖아요. 이제 첫 번째 물을 다준게 아닙니다. 쟤만 안정화되려고 한 거고, 새 화분에 더러워진 연면들을 넣어서 물을 주고, 이게 첫 번째 물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심이 잘안 잡혔을 때는, 만약에 이게 가운데 비율이 안 맞는다 그러면 두 번째 물줄때 약간 왼쪽으로 돌리든가,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물을 주면서요. 그래가지고 더 화분의 중심에 놓게 잘 하세요. 그러면 30분 후에 다시 물두 번째 주기로 합니다. 30분이 경과돼서 두 번째 물을 주려 하는데 약간 왼쪽으로 좀 보내야 될것 같아서 물을 주면서 약간 왼쪽으로 보내봅니다. 두 번째 분갈이 했던 거를 다시 시연하면 이렇게 위로 오래 당기면서 물을 주면 물의 힘에 의해서 흙은 내려가고 뿌리는 안정화됩니다. 이렇게 물을 그만 준 상태로 한 25초 정도 잡고 있으면 얘가 완전하게 안정화됩니다. 이거 역시도 또 너무 오른쪽에 치우쳤거나 왼쪽으로 치우쳤으면 중심으로 가깝게 두 번째 물줄때 이동하면 됩니다.